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씨의 딸이 특혜를 받아서 이른바 공주 승마를 했다는 의혹이 이달 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관련된 인사들이 반박, 재반박을 하면서 바쁘게 상황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해명만 일주일 새세 번이나 나왔고 오늘은 승마협회가 나섰습니다. 네, 취재 PD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PD. 네, 김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오늘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대한승마협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승마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윤회 씨의 딸 정모 선수가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혜를 줄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윤희 씨등 대통령 측근 누구도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선수가 마사회 시설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신상철 승마협회 전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주에 사퇴했습니다. 지난주 사퇴한 승마협회 집행부 대다수는 하나그룹 측 인사들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휩쓸릴 것을 우려해서 사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 씨 딸에 관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윤회 씨의 딸정 선수가 올해 3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정 선수의 승마 종목의 특성,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종목은 모래 위에 피겨라고 불리는 마장마술입니다. 피겨라는 별칭만 봐도 아시겠지만 복수의 심판이 선수와 말의 동작을 보고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국가대표는 국내, 국제 경기에 출전해 얻은 점수 1년치의 총합으로 총 4명이 선발됩니다. 정 선수는 총점 4위였습니다. 의혹은 정 선수가 지난 4월 출전했던 한 국내 경기에서 판정신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은 이 경기에서 정 선수의 순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 선수가 올해 초 말을 보관하는 마방, 훈련장 등 마사회의 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 단독으로 마방과 훈련장을 사용한 전례가 없고 월 150만 원 정도의 마방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김 PD, 국가대표는 몇 위까지 뽑는 거죠? 4위까지 뽑혔습니다. 4위까지요. 네, 그럼 안민석 의원 주장은 정선수 판정 시비가 불거졌던 경기에서 순위가 올라간 덕분에 4위가 됐다 이건가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확인을 하죠. 시설을 이용했다는 특혜 부분에 대해서 승마협회는 국가대표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민석 의원은 전례가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마사회 시설을 이용한 전례는 2010년 아시안게임 직전에 딱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도 꽤 여러 번 입장을 내놨던데요. 네,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오늘로 의혹이 제기된 지 8일째입니다. 이 사이에 정부 측에서 벌써 3차례나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8일 재정부 질문에서 안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정 총리는 해당 의혹을 모 주간지를 통해서 접했다며 꽤 소상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기자회견까지 포함해 벌써 두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당일에 해명 자료를 냈고 어제는 김종 제2차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승마협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극 대응하는 이유를 문체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거 전국이고 국가대표 선수의 인권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윤회 씨, 어떤 인물이죠? 정윤회 씨는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통했습니다.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는 정계에서 자취를 감췄고 박 대통령과 본인 모두 현재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김지혜 PD 잘 들었습니다.